심기일전에서 다시 손을 뻗어보는데요. 어, 잡았죠? 어, 됐어요? 진짜요? 진짜 잡았죠? 와! 오! 야! 와! 네. 와! 근데 진짜 좋아하시네요. 제가 네, 정말 났습니다. 제가 횡재한 기분이었습니다. 네. 저게 한 일곱 번 만에 성공한 거거든요. 실제로는요. 어, 그냥 바로? 세발낙진 저렇게 먹고. 여름 모양식으로 세발낙진 하는 게 없죠. 특히 잡은 즉시 먹는 요재미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래도 갯벌인데. 아, 하지만 전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어? 이거 뭐야? 저한테 승질나서 먹물을 쏘 먹물을 쐈습니다. 저한테. 야, 먹지 말아달라고 이 낙지가. 괜히 핑계대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하여튼 전 잡은 거에 만족합니다. 아유, 그럼요. 잘하셨습니다. 아주 힘이. 감격적인 그 낙지잡이 한 마리 성공해가지고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예. 아, 이 하이도는 어떤 섬인가요? 뭐 시골 살기 좋고 다 이웃처럼 다 이렇게 정도 많고 인심도 좋고 뭐 살기 좋죠. 하이도에는 총 8개의 섬이 있다고 제가 알고 왔거든요. 그 8개 섬 중에서 또 아주 특히 아름다운 섬이 있나요? 저 대하도도 산이 굉장히 높고 산세가 좋거든요. 네. 또 이제 신도는 해수욕장이 아주 기가 막히죠. 하이도에는 본섬 말고도 8개의 부속섬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요맘때 가면은 더 좋은 섬이 있습니다. 아유, 입구부터 참 예쁘네요. 27명의 주민들이 한 가족처럼 사는 작은 섬 신도예요. 아유, 27명인데 정말. 섬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검게 쭉 뻗은 마을길. 이게 자세히 보니까 모두 토시더라고요. 오, 이게 다 토시예요? 네. 헤리에 나오신 분이네. 그러면 딱 깍쓰나 합시다. 2900 몇 개라는. 이곳에는 장마를 앞두고 톱말기가 한창입니다. 지열이 잘 되는 마을 도로가 톱 말리기에는 최적의 장소라네요. 안 힘드세요? 이렇게 깔아놓는 힘들어요. 힘들게만은 해줄이 없으니까 쬐까는 섬에서 이것 한데 어쩌고 또 쪼까서 받들어 줘야지 노인들에도. 그러면 27명 중에 아주머니들이 몇 분 계세요? 여자분들. 남자들이 남자들이 못 오여서 대명 된가 모르고 또. 그러고 다 아주머니들이요. 아, 그러면 남자들이 한 5명 되고 여자들이 한 22명? 6명인가 모르고서 남자가. 남자가? 남자는 생긴 사람은 6명인가 남자처럼 생긴 사람. 그럼 여기 여인천하네 완전히. 네. 이 섬은. 바다가 내어준 고마운 선물 톳. 이곳에는 톳만큼 귀한 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이 해변입니다. 아니, 여기는 진짜 한 폭의 그림 같네요. 우와. 네, 국토교통부가 꼽은 한국의 아름다운 해변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밀가루처럼 고운 모래와 옥빛의 깨끗한 바다는 지상 낙원이 따로 없습니다. 크란 하늘, 푸른 바닷가, 그다음에 해안 모래사장, 최고의 섬입니다. 아는 사람만 찾아오는 곳이라 호젓한 해변. 여름 피서지로 좋을 것 같죠? 네, 아유. 사계절 풍부한 산물을 내어주는 하이도의 청정바다는 섬 사람들에겐 생명의 바다인데요. 전복이네요. 네. 아, 전복이 크네요. 어르신, 예. 이거 전복 자랑 좀 해주세요. 특히 우리 전복이 뻘전복이라고 그래갖고 부드러워요. 예. 우리 하이도에서 난 전복이 이렇게 그 다시마나 미역을 약차게 익혀가지고 줘요. 이렇게 소량으로 기르니까 우리는 기계로 해서 이렇게 밥도 안 주고, 다른 사람은 크레인으로 밥 주죠. 우리는 그냥 손으로 일일이 줘요. 욕심부리지 않고 키울 수 있는 만큼만 키우신답니다. 우와, 다시마가 부부의 정성이 가득 담겨서인지 품질은 늘 최고입니다. 아니, 이거 무슨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거.